안녕하세요. 클래식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알아볼 텐데요. 오케스트라에 편성되는 악기들은 연주하는 곡이 무엇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이라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악기들로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알아볼 악기군은 나무로 만든 관악기, 목관악기입니다. 비슷한 음색의 악기들이 모여있는 다른 악기군들과는 다르게 목관악기에는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개성 만점 악기들이 모여있는데요. 목관악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솔로, 즉 다른 악기들의 보조를 받아 가장 중요한 선율을 홀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평소 주인공 역할을 선호하거나 무난함보단 나만의 개성이 뚜렷한 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목관악기가 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관 파트 중 첫 번째로 소개할 악기는 맑은 고음이 매력적인 플루트입니다. 플루트는 다른 관악기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어 대중적으로 널리 연주하는 악기 중 하나인데요. 평화롭고 전원적인 선율을 연주하거나 새소리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게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플루트는 빠른 음표들을 손쉽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독주 악기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합주 말고도 독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플루트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다음은 악기 소리 자체가 강점인 음색 깡패 오보에입니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솔로가 많은 악기 중 하나로 목관악기의 프리마돈나로 묘사되는데요. 특유의 매력적이고 풍부한 소리로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악기이죠. 하지만 오보에 연주자들을 보면 항상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져 있을 만큼 굉장히 소리내기 어려운 악기이다 보니 큰맘 먹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다소 망설여지는 악기인데요. 오보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연주하는 세 번째 악기는 바로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플루트에 뒤지지 않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든 음역을 소화할 수 있으며 서정적인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이른바 만능 악기인데요. 그 유명한 모차르트가 사랑했던 악기라고 하니 클라리넷은 세기의 천재가 보장하는 그런 악기인 셈이죠. TMI로 클라리넷의 음이탈 소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크기 때문에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분이라면 반드시 삑사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목관 악기는 길다란 외형에서 알 수 있듯이 목관 파트의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바순입니다. 바순은 프로코피에프의 동화음악 피터와 늑대에서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악기인데요. 저음악기 특유의 묵직한 맛이 있으면서 코믹한 매력이 있는 바순의 음색이 할아버지를 묘사하는데 제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순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비창에 어둡고 음산한 멜로디를 연주한 악기이기도 한데요.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창한 마음,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악기군은 금속으로 만든 악기, 금관악기입니다. 주인공 역할의 목관악기와는 다르게 금관악기의 첫 번째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볼륨감을 조절해주는 것인데요. 금관악기가 연주되는 순간 음악의 볼륨감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소리를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목관악기와 마찬가지로 금관악기도 선율을 연주하는 일이 많은데요. 금관악기가 연주하는 전형적인 선율들은 강력있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웅적인 이미지나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표현할 때 금관악기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금관악기는 승리의 나팔 소리, 트럼펫입니다. 금관악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찬란한 음색을 가진 트럼펫은 그 어느 악기보다 화려한 피날레에 가장 어울리는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펫 악보에는 포르테, 포르티시모뿐이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트럼펫은 음악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영웅적인 악기이죠. 또 트럼펫은 재즈 음악에 널리 사용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클래식 말고도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트럼펫이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재즈하면 빠질 수 없는 악기, 바로 트럼본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음악에 항상 기용될 정도로 트럼본은 부드럽게 녹아드는 음색이 특징인데요. 트럼본 합주는 트럼본 콰이어라 불릴 만큼 합창을 듣는 듯한 조화로운 소리를 갖고 있죠. 하지만 트럼본은 단 3대만 있어도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집어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던 트럼본 주자가 서서히 악기를 들어 올린다면 곧 거대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뜻이니 놀라지 않으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금관악기는 호른입니다. 호른은 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호흡을 불어넣는 마우스피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모든 악기 중에서 연주하기 가장 까다로운 악기로 손꼽히는데요. 어렵게 빚어낸 소리인 만큼 밀도 있고 풍부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 웅장한 느낌의 영화 음악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또 호른은 고전 음악 시대를 거쳐 낭만 음악 시대에 오면서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낭만 음악 시대의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아름다운 솔로를 담당하거나 거대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등 큰 활약을 하는 악기이죠. 다음은 오케스트라의 핵심 악기군인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같은 악보를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자 간의 호흡이 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도 옆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표현과 통일감 그리고 정확한 연주를 필요로 하죠. 또 신기하게도 현악기는 모이면 모일수록 그 시너지가 배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수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곤 합니다. 때문인지 현악기군은 영어로 바이올린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현악기 가족을 대표하는 악기는 역시 바이올린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단원수를 차지하는 바이올린은 현악기에서 유일하게 J1바이올린과 J2바이올린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바이올린이 원체 훌륭한 악기이다 보니 두 파트씩이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두 바이올린 그룹의 차이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1바이올린이 2바이올린보다 높은 음을 연주합니다. 때문에 1바이올린은 멜로디를 자주 연주하는 경향이 있고 2바이올린은 보다 보조적인 성향이 있을 뿐 두 파트 모두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더 잘한다 비교할 거 없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1바이올린이 바쁘긴 해. 다음은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조금 더 큰 비올라입니다. 비올라는 정해진 악기 크기가 없고 연주자의 몸과 손가락 길이에 맞춰 나만의 맞춤 악기를 고르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비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대신 가온 음자리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살짝 난감한 악기인데요. 하지만 이는 다른 악기들과는 차별된 비올라만의 음역대를 갖고 있다는 뜻인 만큼 비올라는 특유의 어두운 소리로 오케스트라의 중음역대를 풍부하게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악기이죠.
현악기 가족의 세 번째 악기는 어깨에 놓고 연주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첼로입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왜 바이올린 곡을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첼로가 있는데 굳이 바이올린을? 이라고 답한 이야기는 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말해주는 일화인데요. 첼로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공존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첼로는 모든 음역에서 활약하는 악기입니다. 때문에 멜로디를 많이 연주하지 않는 저음악기에 속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담당하곤 하죠. 다음은 오케스트라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초저음 담당 더블 베이스입니다. 더블 베이스는 실제로 연주되는 소리가 악보에 그려진 음보다 옥타브 낮게 소리나는 저음 특화 악기인데요. 주로 저음 역대에서 첼로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게 더블 베이스의 주요 역할입니다. 하지만 고음 역대에서도 풍부한 소리를 연주하는 첼로와는 다르게 더블 베이스의 고음 역대는 가늘고 빈약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무 두꺼운 현들을 가지고 있어 악상 표현이 무디기 때문에 독주 악기로서 집에서 혼자 연주할 것이라면 다른 악기들에 비해 부족한 면모가 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타악기입니다. 타악기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데요. 북은 물론이고 망치, 호루라기, 종,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악기로 연주하기 때문에 타악기는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에게 딱 어울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타악기 주자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타악기들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분담하지만 오직 한 명의 연주자가 전담하는 타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제2의 지휘자라고 불리는 팀파니입니다. 반구 모양의 북처럼 생긴 팀파니는 발쪽에 위치한 페달을 이용해 음고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해진 음고가 없는 다른 북들과는 다르게 팀파니는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북인 것이죠. 하지만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 탁탁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엑셀처럼 점차적으로 음고가 바뀌기 때문에 연주 도중 음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만큼 플루트는 무조건 고운 소리가 나고 금관악기는 항상 씩씩하다는 등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악기가 잘 소화할 수 있는 또 유독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는 건 맞지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노애락 모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